어, 나 벌써 샀다.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오른쪽 바로 앞에 있거든. 이거 진짜 가깝다. 어린새, 어린새. 오른쪽 바로 앞이면 저 그물 더미.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도의 어느 한 해안가입니다. 봄 가을에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찾아오는 도요물대 새들을 조사하러 왔어요. 얼마나 많은 개체가 왔는지,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왔는지, 새들을 직접 일일이 세는 작업인데 저 혼자 개인이 하는 조사는 아니고요.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철새 조사입니다. 저는 그냥 꼽사리 낀 거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오늘 조사자 중 한 명인데 예전에 어청도평에 나왔었죠? 전화해도 또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이 친구를 따라서 도요물대 새 조사가 어떤 건지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은 네. 되겠지만 스피드. 오늘 날씨 좋네. 구름 끼고.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 짱이지. 아직 안 말랐어. 야, 오늘 날씨 괜찮아. 가야 돼. 저기는 아까 봤는데 몇 마리 없더라고. 여기 한번 보고 가야 돼. 보고만 가자. 여기서 네. 저쪽 갯등 있지. 갯등하고 저기 저것에 앉아 있는 게 보고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스코프 좋은 걸로. 내건 꽂아가지고 이게 어디에 따라 어디냐에 따라. 아, 이번에 필드스코프로 새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휴대폰에다가 아댑터를 사왔는데 이게 완전 생각보다 딱 잘 보이진 않아서 비네팅이 좀 많이 심하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게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보이긴 한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유리 조각인지 뭔지 베어가지고 여기 지금 아 조금 아프긴 하다. 마도요 소리. 청다리 도요. 근데 저 너머에 마도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도요새도 많아. 대유리하고 보면 마도유리하고 중형애들 같은 데다 너무 멀어서. 저 새는 4가지 포함 시켜줘야 돼. 4시요. 그다음에 노랑그리 동동 셋.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앞에 있는 조사자가 새를 세고요, 뒤에 계신 분이 받아 적습니다. 대빵 1,700. 붉은 어깨 간 1,800 정도 있다는 거예요. 1,800 정도? 네. 조사 몇 마리야? 몇 마리인데? 지금 물에 밀려서 애들이 막 계속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떼지어서. 아. 물에 또 뒤에 있어. 아. 그래서 세상에. 기차 놀이하네. 머리 물대새 104요? 일단 중도요 6 넣으세요. 저새 일단 160 넣어요. 마도요 12에 알꼬마 80이요. 여기서는 숫자를 크게 뼈대만 잡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툭툭툭 해서 뼈대를 딱 잡아놓고 절로 가야 돼. 넘어가야 돼. 물 많이 들어왔는데? 대충 적당하긴 했다. 앞에 새가락 뭐지? 앞에 새가락. 와, 진짜 가깝다. 이게 좋은 거리다. 아, 사람 있다. 아, 가까이서 찍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자리다. 네, 이거 환경이 정말 좋긴 한데 뭔가 시설이 있거나 통제가 되는 곳이 아니라서 솔직히 사람이 막 많이 오면 대책이 없어. 지금은 세 분밖에 없긴 한데 여기는 아무튼 좀 여기요? 네. 스코프 뒤쪽으로 펴. 여기 아예 첨. 잠깐만, 뭐라고? 사촌 하나요. 사촌 하나? 네, 청다리도 사촌 하나. 와, 거기 쫓아왔어? 여기 지금 놀고 있어. 아, 진짜네? 그러네?
하, 눈 좋다, 눈 좋아. 디스코 생각이다. 어, 다 날았어. 뭐지? 내가 떴나? 내 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 날아도 되는 사람인데 되게 놀라서 나는 느낌? 어, 매가 우리 머리 위에 있네. 맨 앞에 지나간다. 매 때문에 그런 거 같구나. 두 마리다. 네, 두 마리. 여기 항상 두 마리 왔다는 거 같아. 어? 흰죽지꺼만 붙어있어. 어? 흰죽지꺼만 붙어있어. 흰죽지꺼만 붙어있어? 여름깃이다. 와, 여름깃이면은 여기요, 제 방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실 분들. 아, 안 돼, 내가 찾을 거야. 나 이거 움직인다. 직접 찾는 재미가 있어야지. 아, 뿡 나겠다. 기지코피. 와, 정말. 와, 와, 저렇게 확실한 여름기 처음 봐. 와, 흰죽지가 말 됐어. 일로 와서 봐요. 여기 뒤돌아 있는 애예요? 네네. 와, 뒷모습 더 멋있다. 지금 얘 혼자 다리 색깔이랑 얼굴 주변의 색이 좀 다르죠? 어, 달라요. 우와. 온다, 온다. 아, 세상에 웬일이야. 찍고 싶은데. 아, 찍으세요. 아, 너 찍어야 되면 먼저 찍어. 아, 그래요? 어. 좀 낮게 할게요. 흰죽지꼬마부터는 어떤 새죠? 어, 국내에서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희귀한 나그네 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봐요. 예전에 덴마크 갔을 때 본 적 있는데 이제 너푸도로 찾아야 돼. 너푸도. 와, 돌도 진짜 많다. 아, 좀 더 연해. 너프던 줄 알았는데. 어, 너프 샀다.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오른쪽 바로 앞에 있거든? 이거 진짜 가깝다. 어린새, 어린새. 이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물기 흐르잖아. 거기에 있어. 혹시 이게 필드의 힘인가? 진짜 잠깐. 와, 넓적 부리도 드디어 저 티스푼 부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일단 한 마리. 그 깃은 어땠어요? 어린 새인데 살짝 갈색? 1년생. 어, 찍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애들 계속 날라올라. 육지 쪽으로 이동하려고. 와, 진짜 이거 엄청난 풍경.
청도사. 저기 있어요? 한 마리. 이젠 청도사가 눈에 들어오는구만? 청도사, 청가리 노사초.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은 마드그랑, 알라쿠리 마드, 저어새, 노랑부리 맹로 다 멸종위중이죠? 멸종위중 파티네. 알라쿠리 마드 멸종위중 2급, 노랑부리 맹로 멸종위중 2급, 저어새 멸종위중 1급, 청가리 노사초는 멸종위중 1급. 진짜 유부도 클래스. 가락지 찾았어? 네, 국내에서 왔는데 연보가 안 보여. 비 뭐라고 써있네. 비 이사. 비 이사? 이사요. 아니 여기서 다 내갔던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가락지라는 게 뭐냐면 새들 다리에 달린 인식표를 말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색하고 표기를 다르게 해서 새들의 다리에 가락지를 달아주는데 이 가락지를 통해 개체를 식별하고 그 관찰 기록에 따라 데이트를 얻는 거죠. 일단 가락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어쨌든 오늘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얼추 마무리인가? 오늘 대충 딱 보기에도 한 몇만 마리 될 것 같은데 몇 마리 정도 세신 건가요? 한 3만 정도는 보이죠. 지금 유부도 조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나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 어떻게? 많이 줄었죠. 줄었어요? 새만금 사업 전에는 보통 오면 한 10만 마리 정도. 여기에 10만 마리요? 10만 마리 정도. 새만금 사업 끝나고 반토막 난 것 같아요. 새만금 사업 이후에 지금 개체 수가 절반으로. 아니 그 전에는 오면은 우리가 혹시 숫자를 못 셌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세다가 포기하다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딱딱 긁어도 3만, 4만, 5만 뭐 이런 반토막이 난 거지. 유부도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 갯벌이 사라지니까 주변 서식지가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있어야 네. 유부도도 그 기체수를 유지하는데 근데 새만금의 영향이 확 여기도 100% 받고 있죠. 새만금 내일 새만금 좀 사시죠. 네. 아 그러면 내일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같이 갑시다. 네. 자 이동. 이동? 또.